아마존 카페가 2층에 있다고? 아, 거토나캅. 난 카페 아메이선 유동네캅. 단서위 끝물에. 아, 끝니로캅. 아, 거품캅. 아우 차담캅. 차담캅. 차담예. 남자 화장실이 위층에 있다고? 뭐야? 돈 내야 되네? 오바시네요, 오바. 그냥 지나갈 시 벌금 2,000바트. CCTV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세면대가. 오바시면 거의 200원 정도 되는데,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거의 한 1,000원 가까이 되는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과연 1,000원씩 내고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될 텐데, 정말. 태국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저렴하게 뭐 가성비 있게 쇼핑하러 가자 그러면 딸라삼팽, 삼팽 시장을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행자로 와서 어디 시장 가서 쇼핑하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급의 그 물가. 태국 최대의 도매 시장답게 없는 게 없고 가격은 무진장 저렴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일하게 부자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시킨 게 차담이라고. 차 하면 차, 담 하면은 검은색이란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블랙티죠. 네, 달달한 차예요. 40바트. 1,500원 밖에 안 합니다. 아마존은 태국식 발음으로 어메이선이라고 하죠. 어메이선. 그래야 알아듣습니다. 아마존, 아마존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태국인들 못 알아듣거든요. 다음에 시켰으니 또 한번 돌아봐야지. 여기가 달라 쌈팽이라고 쌈팽 시장이거든요. 여기가 방콕 최고의 도매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쌈팽시장에서 정말 태국인들이 어떻게 쇼핑을 하는지, 가격대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과연 우리 한국인이 부자 체험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 느낌부터 그냥 도매시장 느낌이 팍팍 나는데요. 우리가 관광지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러한 금액대 보이시죠? 20바트, 10바트, 여기도 10바트, 이런 거 30바트. 와, 나이키 아디다스 다 있네. 여기 이런 가발들을 파는데, 이런 거는 언제 쓰는 걸까요? 열쇠고리 하나 10바트. 와, 되게 저렴하다. PT도 있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팔면 몇천원 하지 않을까요? 짝퉁 국산 마스크는 여전히 있네. 내 겹으로 얼굴 밀착을 도와 틈새 차단. 이 영상에서 덥다 덥다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정말 덥습니다. 체감온도 45도. 팔은 타들어가고 시원한 과일은 아니고, 이것도 미지근한 과일이겠죠? 양말 한 켤레 10바트. 와, 여기 외국인들이 있네. 여기가 많이 알려지긴 했나 봅니다. 그래도 이 더위를 식혀줄 음료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런 완구류가 20바트. 이 도매가 소매가가 다르네. 도매는 50바트, 소매는 70바트. 여기 이렇게 화장품 가게가 있네. 여자분들은 여기 와서 쇼핑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없는 게 없네. 이거 손톱도 한 통에 25바트. 도매로는 6개 이상 구매 시 도매 가격으로 해준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머리핀 같은 것도 20바트. 아니, 큰 파이로 다이메이카. 여기 이렇게 여성분들 모자들이 있는데 500바트이네 이건. 왜 이렇게 비싸지? 이거는 1000바트. 이거는 340바트. 여기는 다 100바트이라고 돼 있네요. 아, 거토나 갑. 안나이크 러이는 러 갑. 아, 아니 세미 갑. 아니면 차이. 아, 가격만 저렇게 붙여놨지 100바트에 파는 거네요. 근데 왜 저 가격에 붙여놨을까? 알 수가 없네.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대부분 보면은 몇 개 이상 사면 도매가에 해준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세븐일레븐 직원 자전거로도 배송하고. 아, 여기 작은 골목이 있네. 가발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 태국 사람들 원래 이렇게 가발을 많이 하나? 가발을 윅폼이라고 하는데, 윅하면 영어의 윅에서 따온 것 같은데, 여기 사람들 많이 있는 거 보니까 뭐가 있나 보네. 아, 시원해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구나. 위에 에어컨이 있어서. 와, 여자분들 그냥 다 쓰러 가네요, 쓰러 가. 머리핀 12바트. 이거 20바트. 좀 큰 게 30바트. 속옷 세벌에 100바트.
하나 1,200원 올이네. 바지 세 벌에 100원. 와, 여자들이 엄청 많구나. 쇼핑하는 분들. 제가 사람 많은 집의 특징을 찾았어요. 에어컨을 켜놓은 집이 사람이 많습니다. 퀄리티가 더 좋아서 그런 것 같진 않고 시원하니까 다들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더우니까 식욕이 사라진다. 식욕이. 길 건너면 저쪽에도 시장이 있거든요. 이쪽은 더 숨이 막히는 곳이네. 와, 두바 터진다. 가발 하나 100바트, 이거는 200바트, 이거 3개에 100바트, 이거는 50바트, 이 가방은 100바트, 도매 가격 10바트, 이런 거 머리띠 10바트, 거의 다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가 거의 10바트예요. 지금 이 자리가 위에서 바람이 나오거든요. 이동을 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냥 서 있고 싶어요, 여기에서. 와, 여기 좀 시원하다. 여기 다 중국어로 써져 있네. 중국에서 온 것들인 것 같은데요. 여기도 중국어. 이런 펜 같은 경우도 도매가가 14바트, 소매가가 20바트. 여기가 사람이 많은 이유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놨기 때문에. 여기는 아이들 있는 가족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가방 같은 것도 팔고 필통, 완구류 다 파네. 천국은 따로 없고요. 이곳이 천국입니다. 한글의 위엄, 사랑해. 도라에몽이랑 미키마우스 이런 것들도 있고, 곰돌이 푸, 이런 캐릭터 상품들도 굉장히 많고요. 도매가 24바트, 소매가 35바트이네. 화분 같은 것도 팔고, 요게 도매가가 95바트, 소매가가 135바트. 인형도 이렇게 많고, 299바트. 작은 인형은 139바트. 이거는 도라에몽 카시트인가요? 도매가 365바트, 소매가 525바트. 방금 전에 나오기가 싫었어요. 너무 시원해서 내부가. 가게에서 나오니까 순식간에 천당에서 지옥으로 온 기분입니다. 이렇게 끝이 없이 펼쳐져 있어요.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 리오가 있네. 리젠시도 있고, 하이네켄도 있고. 리젠시가 태국에서 제일 맛있는 술입니다. 브랜드인데 초강추입니다. 리젠시라는 술 드셔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술이거든요. 마시면은 멈출 수 없는 태국 최고의 전설의 술 같은데, 예전에 코로나 때 1인당 한 병씩 팔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동이 나가지고 그 정도로 좀 판매량을 조절하는 술이었던 것 같아요. 어우, 엔타포를 파네, 여기네. 아, 근데 날이 더워서 뜨거운 게 그렇게 끌리진 않죠. 그래도 외국인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영어로도 써있네요. 시장 안에서 먹는 또 요 묘미가 있죠, 묘미. 태국은 길거리 음식 아닙니까? 꼬이짭 남콘. 와, 콜라 시켰는데 이렇게 크게 나오네. 얼마나 할까? 이게 꼬이짭이 이렇게 돌돌 말린 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고, 선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내장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제 살 것 같네. 우리 한국인은 이열치열 아닙니까? 태국에서도 이 더위에 뜨거운 음식을 이렇게 먹어줘야 힘이 또 나겠죠. 힘이 나기는커녕 뜨거운 거 먹으니까 힘이 빠지네요, 태국엔. 우리 한국과는 확실히 다르게. 더운 것도 좀 시원한 데서 먹어야 이게 맛이 나는데, 폭염 속에서 먹다 보니까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랄까. 이 달라쌈팽, 쌈팽 시장 어떠세요? 사람들 굉장히 많고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고 없는 게 없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가게들이 도매가랑 소매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몇 개 이상 사면 도매가를 준다 그런 말도 써있고. 네, 사장님 고객 엄청 잘하시네. 안 시키려고 해도 그 말을 듣고 아, 그거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장님 요 앞에서 계시면서 계속 사람들 돈 내는 거 제대로 관찰하고 있고, 호객하시고 대단하시네. 코스부터가 남다른데요. 저도 그 코스에 넘어가서 사실 이 콜라를 시키긴 했지만,
오늘 이 달랏삼팽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여행자들이 가는 시장이랑 현지인들이 오는 시장이랑 확실히 다르다는 걸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물가가 이제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고, 이제 파는 품목 같은 경우도 여기는 당연히 퀄리티 높은 물건들은 없고요. 다 그냥 저렴한 것들만 있는 곳이긴 한데, 사실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런 시장을 한번 쭉 보시면은 나름 부자 느낌을 하루 정도는 체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하나 단점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덥다는 거. 태국에는 두 가지의 날씨가 있다고 하죠. 더움이랑 무지더움. 근데 이 더위 속에서 여행하는 것도 뭐 태국의 매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알려드릴 태국어는 로타이너 이라이메이다. 깎아주실 수 있나요? 라는 뜻이고요. 흥정하실 때 꼭 필요하죠. 이런 시장 같은 데에서. 한국의 그 극심한 물가 속에서 살아오면서 아, 왜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비싸 하다가 이런 쌈팽 시장에 이렇게 오니까 그래도 한국에서 버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태국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참 행운이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이런 시장 오는 일단은 ครับ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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คร
ีนะนานจะเจอทีเขาก็จับอยู่นะถ้าเดี๋ยวเขาจะคิดว่าพวกเราไปเที่ยวหนีไปเที่ยวอะไรเงี้ยหนีไปทำงานอะไรมันตรวจเข้มงวดตอนนี้เข้มงวดอืมใช่ครับก็คนหนีไปคนไทยหนีไปทำงานที่นู่นตอนนั้นผมไปทัวร์ขึ้นทัวร์มีอยู่80คนครับถึงฐานดีปุ๊บแยกกระจายเหลือ50หายไปแล้ว30กินข้าวเสร็จหายไป20เหลือ30ตอนเวลาขากลับตม.ตรวจเลยว่าหายไปไหน80ให้เรียกทัวร์มาเคลียร์เลยพี่น้อยพี่น้อยเยอะเสียได้ไม่เอาไปกินนะลืมครับเดินกินก่อนเสียใจตั้งครับขอบคุณครับครับ시장 상인들과 이러한 소소한 대화가 또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정말 날씨는 더웠지만 나름 부자 체험을 조금은 했던 것 같고 역시 현지인들의 물가는 우리 관광객의 물가와는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쌈팽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그건 잠깐만.